한상혁 선수 오늘 경기 23분 정도를 뛰었는데 시즌 첫 출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네, 완벽한 컨디션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어줬잖아요. 네, 뭐 공격이면 공격, 수비면 수비, 리딩이면 리딩까지 오늘 경기의 공도 조율 삼박자가 완벽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오늘 뭐 본인의 약분을 100% 다 넣어줬고 18득점에 어시스트 6개. 아, 정말 대단한 효율을 보여줬던 한상혁 선수의 활약이었어요. 예, 창원 LG의 김신혜 선수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와, 멋진 경기 효율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본인의 커리어 하이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한 한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한상혁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소감부터 한 말씀 들려주시죠. 일단 제가 오늘 부상 복귀 이후에 거의 1년 만에 1군 경기를 뛰게 되었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뭐 수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오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좋은 경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았을 텐데 한상혁 선수 경기를 1년 만에 뛴 선수 같지가 않았어요. 상당히 여유 있고 노래했는데 경기 전부터 좀 마음의 그런 가짐을 좀 갖고 나왔나요? 네, 일단 이번 일정에 합류하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뭐 KCC 경기도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 마음가짐으로 제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고 생각하면은 제가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준비한 거에 대한 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, 오늘 이런 결과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12일이 마지막 경기였어요. 그러니까 1년하고도 두 달 더 된 건데 좀 그 부상도 있었고 재활하면서 제일 좀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? 일단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모르는 부상이었는데 생각보다 회복 속도가 더뎌서 작년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꼈던 게 정말 일단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만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좀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민이 형, 병현이 형 정말 고참 형들이 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기회 올 거다 정말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최 코치님이 선수 시절 때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던 선수인데 제 마음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이제 많이 아르켜 주시고 했던 게 오늘 경기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뭐 가족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기회 삼아서 카메라 보고 좀 감사의 한마디 하죠. 저희 부모님 진짜 제가 프로 가면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효도를 못한 것 같아요. 네, 이제 근데 제 좌우명이 일일비하지 말자인데요. 오늘 경기는 지금 인터뷰한 걸로 있고 네, 내일 당장 안양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경기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예, 저는 한상혁 선수가 오늘 엔트리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은 경기 시간을 예상을 하진 못했는데 오늘 경기 전에 들어갈 때 아니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조성훈 감독이 어떤 주문이 좀 있었나요? 일단 감독님은 자신 있게 하라는 소리 딱 한마디만 해주셨고요.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잘하고 있다고 너가 2대2도 하고 자신 있게 해라 계속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신 게 네,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팬들이 예,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. 지금 아마 뿌듯하게 다들 지켜보실 것 같은데 감사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코트에서 얼굴을 많이 보이지 못해가지고 저를 많이 잊은 팬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직 네, 코트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혹시 뭐 오랜만에 인터뷰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혹시? 그리고 가족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나고요. 네. 정말 부모님이랑 형 그리고 어려울 때 만난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도 제가 항상 부상으로 힘들어할 때도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줘가지고 항상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여자친구가 보면 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. 네, 감독의 인터뷰입니다. 네, 한상혁 선수 다음 경기 더 기대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